오늘 이 시간은 분사 구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ride a car. 이거부터 살펴볼게요. I ride a car. ride 뜻이 뭡니까? 타다. 이렇게 나오죠? I ride a car 하면 뜻이 뭐겠어요? 나는 차를 탄다. 이런 뜻 되겠죠? I ride a car. 나는 차를 탄다. 이런 뜻이에요. I ride a car. 나는 차를 탄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완성이 됐죠. 자, 그 다음 살펴봅시다. I ride a car 하고 you가 나왔어요. 난데없이 I ride a car 하고 you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나는 차를 탄다였어요. 자, 그런데 you가 나왔단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이 뒷부분에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혹시 I ride a car you까지 했을 때, 야, 이거 완벽한 문장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I ride a car, you 하면 뭔가 어색하긴 해요. 무슨 말이 나올 거다 라고 생각될 수가 있겠습니다. I ride a car, you 하고 점점점 하면 여기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냅시다. 한번 맞춰보세요. 이 빈칸에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I ride a car, you 하면 빈칸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ride 나올까요? 빈칸에 ride, I ride a car, you ride. 아니면 I ride a car, you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have 뭐 이런 거 나오겠죠? I ride a car, you have. 당신이 가진 차를 탔다. 혹은 I ride a car, you bought. 당신이 산 차를 탔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차를 탔는데 그 차는 어떤 차냐? 뒤에서 꾸며줄 거라는 얘기죠. I ride a car, you have. 이런 식이에요. have 넣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ave를 넣었더니 이런 식이 되죠. you have 뒤에서 이렇게 꾸며져서 싹 car를 갖다가 꾸며준 형태. 저는 차를 탔습니다. 차는 차인데 당신이 가진 차. 라는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I ride a car, you 하는 순간 앞에 걸 꾸며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느냐? 혹시 이렇게는 안 쓰냐라는 거예요. I ride a car, you ride a bus. 예, 물론 여기서 제가 살짝 여기 끊어서 읽었습니다만 요거요. I ride a car, you ride a bus. 나는 차를 타니까 넌 버스를 타라. 이거 우리말로는 말 되는 것 같아요. 영어에서도 말이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 ride a car, you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은 여기서부터는 차를 꾸며주는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 차를 내가 탄 차를 꾸며주는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I ride a car 하고서 you가 나온 순간. 그런데 자 보세요. I ride a car. You ride까지 했어요. 만약에 I ride a car, you ride까지 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 돼요? I ride a car, you ride까지 하면 저는 당신이 탄 차를 탑니다라는 말이 되죠. 거기까지 해석이 다 됐는데 A 버스가 또 나와요. I ride a car, you ride 하고서 A 버스가 또 나와요. 나는 당신이 탄 차를 탔는데 버스, 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장을 봤을 때 나는 차를 타고 당신은 버스를 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차를 타는데 당신이 탄 차를 탔는데 버스.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장이 있고 문장이 있을 때는 꼭 접속사를 넣어줘야 돼요. 자, 예컨대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I ride a car 했으면 여기 and가 꼭 들어가 주고 and가 들어가 준 다음에 you ride a bus 해줘야 여기에서 문장이 끊겼구나. 이게 car를 갖다가 꾸며주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 ride a car and you ride a bus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는 꼭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없앴더니 and가 없었더니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겠냐? you가 칼을 꾸며주는 말이 이제 시작되나 보다. 이런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and는 꼭 있어야 돼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영어에서는 접속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헷갈려요. 우리말은 그럴 일이 없는데 영어에서는 접속사가 빠지면 헷갈려요. 아시겠죠? 요 부분을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뭐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뭐 I say yeah, you say yo 하면은 이런 경우는 왜 and 안 들어가요? 그러지 마시고. 아, 그거는 그냥 그런 케이스고. 예. 여튼 여기선 그래서 접속사가 꼭 들어가야 된다. 이걸 우선 알아줘야 우리가 이 분사 구문을 바꾸는 거를 연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분사 구문 바꾸는 것을 본격적으로 연습을 해 볼게요. 자, 이제 분사 구문으로 만들 만한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 구문이라는 게 결국은 문장과 문장을 좀더 단순하게 만든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사 구문으로 만들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여야 될것 같아요? 어떤 것을 분사 구문으로 만들려면 첫 번째 조건, 분사 구문으로 만들 수 있는 그첫 번째 조건, 바로 문장이 두개 이상이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문장이 두개 이상이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분사 구문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문장이 있고, 접속사가 있고, 문장이 있어줘야 분사 구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둬야 되겠어요. 문장이 있고, 접속사가 있고, 문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그랬을 때, 지금 위 문장 보시면은 문장이 있어요. He killed his friends. 그는 그의 친구들을 죽였습니다. 뭐뭐 하면서, 달리면서, as he was running, 달리면서 그랬죠? 문장이 있고, 접속사가 있고, 문장이 있어요. 자, 이제 이 위의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만들어 볼 텐데요. 지금 딱 보세요. 이 윗문장하고 밑에 문장하고 딱 보세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어떠한 차이가 있어요? 얘하고 얘하고 비교해 보시면 간단하죠? 빠졌죠? as he was가 빠져 있어요. 얘하고 얘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 얘가 빠져 있습니다. as he was가 빠져 있어요. 그게 다예요. 뭐야? 분사구문은 이게 다예요. 접속사, 주어, 비동사를 빼주는 게 다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분사구문이에요. 접속사, 주어, 비동사를 빼주는 게 분사구문의 끝입니다. 단순하죠? 접속사, 주어, 비동사만 빼주면 돼요. 자, 문제는 뭐예요? 접속사, 주어, 비동사를 빼주려면 문장에 접속사, 주어, 비동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접속사, 주어, 비동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럼 뭐 어떻게 분사구문을 만들 것이냐? 그건 좀 나중에 생각해 보고, 우선은 접속사, 주어, 비동사가 있는 거를 갖다가 빼는 것부터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이 그걸 누가 못하냐? 접속사, 주어, 비동사 빼는 걸 갖다가 누가 못하냐? 뭘 그걸 연습하고 자시고 할게 있냐? 그럴 수 있는데, 우선 그걸 갖다가 연습을 해 보세요. 그래서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비동사가 아닌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